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기록된 기도문 얘기할 때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로 말할 때는 주기도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면 이 말은 틀린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written, 이 기록된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spoken, 입으로 말해지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주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이 주기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혹은 순서가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192문.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기원도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맹목, 연약, 불쾌와 마음의 사악을 제거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겸손, 희락, 충성, 근면, 열심, 성실, 항구성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고 우염을 면하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 대의 문답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속성, 인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성.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충돌해요. 우리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나? 쭉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래요?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의 생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가지를 기도한다고 보면 그 열 가지 중에 십 중 팔 구는 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다 나 중심이죠. 네, 내 가족, 내 자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면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물론 이런 기도도 다 필요하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 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거기 봅니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러므로 33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말씀한 6장 33절에서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이기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막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다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계속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 4장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4장으로. 야고보서 4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속성, 육신의 생각, 정욕, 이것이 충돌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3절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구하는 정욕.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이죠.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맨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넷째 기원에서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외적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그것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으며 우리들 자신의 근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바라며 취하며 사용하기 쉬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들을 사용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가장 좋게 보임과 같이 그들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며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만족이라고 그랬죠. 만족. 만족을 누릴 때 그것들을 계속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세적 유지와 안위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오늘날, 그 말은 오늘이라고 그랬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이때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언제 주셨냐면 요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요날 하나님께서 두 배를 주셨, 두 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됐는데 월요일날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월요일에 주신 만나를 그날 다 먹고 소비하라.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요일에 만나가 또 내릴는지 안 내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날 내린 만나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관을 했다고요.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날 책임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내일도 또 주실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먹고 누리고 내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가면 또 하나님 내일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걱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날의 양식.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이 말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주세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우리.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체.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 내용에는 그날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내일 또 주실 것이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가르치시면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뛰어넘고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뛰어넘고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6절로 갑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해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오늘 주신 것에. 되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만족입니다. 이래도 만족, 저래도 만족. 인간에게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인간은 이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상고한 걸 보면 지족 또는 자족, 이 자, 또 지.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거고요. 지족이란 말은 족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죠, 만족.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에게는요, 아주 나쁜 죄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잘 못 보더라고요.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참 많은데 내게 주신 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거를 자꾸 기대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내게도 달라고. 그런 기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부터 19장에 보면 다 이게 뭐냐면 분배 과정의 분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분배된 그 몫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에 가보면 요셉 자손들이 와요.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항의를 해요.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줍니까? 아, 당연하죠. 한 제비만 줘야죠. 열두 지파 중에 다 한 제비씩 줬거든요. 한 번의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한 제비만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뽑은 그 땅을 보니까요.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다 뭐 나무들만 많고 바위도 많고 거기는 보니까 아주 강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리더십은요, 사람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면 리더십 발휘가 안 됩니다. 예. 이 사람의 불평 받고 저 사람의 불평 다 들어주면 아무 일이 안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좁게 주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땅만 주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예.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예. 스스로 개척해라. 그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ear it. 그 땅을 너희가 올라가서 다 개간하라. 개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요셉 자손이 또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불평을 다 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 이유는,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불평, 저렇게도 불평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자손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땅이 너무 좁다. 거기는 뭐 나무들만 있어서 삼림이다. 숲을 밖에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불평을 하냐면, 아니 그 땅에는 굉장히 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게 큰 능력이 있으니 그 말이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잠깐 찾아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 17장 346면입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15절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선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맨 끝에 보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요셉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뭐 봐요? 아,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 거기는 삼림이라 우리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가서 올라가서 개척하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특이한 은혜들이 있어요. 특이한 은혜들이.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본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 사람들은 비교할 거 없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각각 다 다르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강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강점. 강점으로 일하라. 예.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또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좀 길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제193은 다섯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 번째 기원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총애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를 나로 바꿔도 되죠? 나.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같이 우리의, 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순서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나에게 죄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그 말이에요. 순서가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요, 사실 다른 사람은 내게 실수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요, 내가 먼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또 손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경우라.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열심히 기도했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그냥 나의 열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해요. 기도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손해 끼친 자, 내게 실수한 자를 용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악한 감정 용서하지 못해 미운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저 사람부터 먼저 용서하라. 내가 너 용서했잖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예화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김씨라는 사람이 이씨라는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면요, 이게 만 달란트면 이게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김씨가 이씨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날마다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어떤 주인이죠, 주인. 이걸 조금 뒤로 갈게요, 주인. 여기가 이제 이씨라고 그럽시다. 먼저 여기서부터 합시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다고요. 그래서 김씨가 주인에게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갚을 길이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있는 거를 다 사면해 줬어요. 탕감. 없는 거로 해줬어요. 그 나가다가 이 사람이 자유를 받고 가다가, 이 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 씨가 이 김 씨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값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 정도 조금 더 되는 그런 품삯이에요. 예,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씨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그거 다 갚아. 너 그거 안 갚으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막 멱살을 잡고 이 김 씨가 이 씨에게 막 그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종들이 보고 이 모습을, 김 씨가 이 씨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랬지. 그런데 김 씨가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김 씨를 다시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너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냐. 이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100 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데나리온이면. 100 데나리온 그러면 6천만 대 100 데나리온, 이건 게임이 안 돼. 그걸 용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자기 친구를 탕감해 주지 못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용서를 못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일찍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못할 말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고, 행동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아주 복잡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같다, 우리의 마음속이. 쓰레기통 같은 그런 마음속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도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네, 용서하기 쉽지 않죠. 나에게 손해를 줬는데,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나에게 실수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용서가 쉽겠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꺼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참 어려운 숙제를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커튼 뒤에 감춰버려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커튼 뒤에 딱 감춰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부터 네가 먼저 용서해. 이 사람부터 먼저 용서하라고. 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친 사람들을 내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하자. 아멘. 꼭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 내 속에 누군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지나는데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얽매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이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많이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요 예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35절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뭔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먼저 중심으로 용서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만일 너가 중심으로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예,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들으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무슨 원수처럼 생각하고 네, 그러고 살아간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